밀양에서 열린 40번째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충북 대표로 출전한 극단 청년극장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연극제 대상 수상 이후 석 달간 이어진 열띤 연습 현장과 밀양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경연까지 화제 현장 이곳에서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진 연극 연습 현장. 원금 200이 줄기는커녕 500으로 불어 있었습니다. 충북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청년극장 배우들입니다.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 무서워. 머릿속에 악어 도끼가. 그러다 사람이 죽으면 그 별도지. 대사 한마디, 미묘한 시선의 차이도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합을 맞춰갑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대로 헤어지는 게 죄스럽네요. 제 캐릭터가 처음에 이제 밝았다가 이 감정을 푹 이제 가지고 또 이제 그 쓸쓸함을 또 표현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썼고 도대회에서 했을 때보다 더 이제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을 더 수정을 하고 더 이제 많이 이제 연출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이번에 좀 전국대회 하면서 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38년의 역사를 이어온 극단 청년극장은 인기 배우 유해진 등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했으며 전국 연극제에서 두 번의 대통령상을 거머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20, 30대 젊은 배우들과 노련한 연출진이 똘똘 뭉쳐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배우들 간의 합 그리고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이제 배우들 간의 호흡 맞추는 데 좀 중점을 뒀고요. 작년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40번째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린 곳은 경남 밀양.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극단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청년극장은 지난달 19일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MZ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라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보러 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낯선 무대의 무게감을 이겨내고 최선의 공연을 선보여야 하는 청년극장 배우들.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내쉬고 호흡을 가다듬지만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배우들마다 이제 각 캐릭터들 잘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이제 관객분들이 재밌게 이제 보시고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가셨으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경연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20대 남자 준혁. 비싼 일을 구합니다. 삶을 포기한 30대 여자 상희. 청년극장의 경연작 그놈 이야기는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와 죽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배운 남자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어루만진다 생각해야지. 너만큼 아파하고 고민하고 짓다면서 산다는 것만 알아도 젊은 배우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의 삶을 탄탄한 연기력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다시 살고 싶어. 남자 주인공 분이 표정이 너무 다양하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여자분도 그 다쳤을 때 막 하시는 행동들이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무대에서 관람객들이 이제 반응을 들었을 때 이제 웃음 소리도 간간히 들렸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네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결과는 뭐 이제 그 후에도 많은 공연들이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어떻다 저렇다 말은 못 하겠고요. 그냥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주간 밀양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청년극장은 은상을,
배우 유해빈 씨는 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좀 잘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수한 유형분들도 저희 걸 봤었을 때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잘하는 배우가 되려고 합니다. 지난 봄부터 시작된 짧지 않았던 여정. 배우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든 대한민국 연극제는 충북 극단의 미래와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제가 됐습니다.